생활에 꼭 필요한 앱만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예 대바라. 오늘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문 박사의 앱다방 문 밖의 여자 문태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앱다방 앱찍이 문밖의 여자 문태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네, 그죠. 네, 네. 잘하죠, 이제. 근데 미아 씨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맨날 하시는데 네. 오늘은 제가 좀 따져야겠어요. 박사님 따지시면은 이거 우리 컨셉에 안 맞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제 휴대폰을 몰래 이렇게 가져가려던 도둑을 잡았어요. 우와! 근데 그 도둑님께 네. 왜 가져가려고 했는지 따지고 싶어요. 휴대폰 그래서 분실하셨어요? 아니요. 분실 아니고 네. 도난당할 뻔했다가 도난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지난 주말에 음식점을 갔는데요. 네.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돼서 그 음식점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 콘센트를 찾아서 이제 꼽아놨죠. 그렇게 많이 하죠.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와. 막 달려갔죠. 네. 그랬더니 누군가 이제 스마트폰을 그 콘센트에서 그 스마트폰을 분리해서 이제 뽀뽕 울리는 앱을 제가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도난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앱이 있네요. 야 이거 고마운 앱인데. 오 사실 그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되면 콘센트 있는 곳에다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말씀처럼 그쵸.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카페 네.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면 좀 불편해요. 불안하고. 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도난 방지 경보는 네 가지 경우에 울리게 되는데요. 네. 먼저 충전기 감지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충전기에서 분리되면 감지해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몰래 충전기를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을 뽑아서 가져가려면 울리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요. 두 번째 감지 모드는 모션 감지 모드인데요. 네. 스마트폰을 책상이나 식탁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래서 누가 내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려고 한다거나 또 가져가려고 할 때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렇게 매우 편리는 하겠는데 사이렌 소리 울리면 이거 저는 좀 경기하거든요.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경보가 울릴 때는 자신이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나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방식 패턴으로 끄면 됩니다.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먼저 앱을 설치하신 후에 환경 설정에서요. 그 숫자나 암호 패턴을 정해 주시고요. 또 경보음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렌 소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네.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근접 감지 모드인데요. 네.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할 때 그때 경보를 울리게 되죠. 네. 그래서 특히 만화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도난 방지에 아주 좋겠죠? 아, 그러게요. 모르고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것이 슬쩍 이렇게 꺼내질 때나 뭐 떨어질 때나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렇네요. 이 여성분들 밤길 강도나 치안 만날 때도 이게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주머니에 있거나 또는 네, 네. 백에 넣었던 것을 꺼내기만 해도 사이렌 울리니까. 사이렌 울리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냥 괜히 연습 삼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네네. 스마트폰을 아예 일부러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밖길을 갈 때 위험할 때 켜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뽑으시면 되니까. 그러게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심카드가 변경되면 유심카드 있죠? 네네.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경보를 또 올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의 도난 경보 설정은요. 필요시에만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도 고가라서 도난 사례가 많다 그러는데 해외에서도 아주 유용하겠고. 그럼 박사님 어떤 검색어로 검색하면서 설치할까요? 네. 이거는요.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용에서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어는 간단하게 도난이라고 검색하셔서요. 네. 다운로드와 평점이 좋은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똑같이 도난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도난을 방지, 분실 방지를 해주는 앱이 바로 뜹니다. 안드로이드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더 유익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으로 검색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밖의 여자, 문박사의 앱다방 문태은 박사였습니다.